어디 섹터 오늘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섹터는 히터를 보고 있는데 이거 잠깐 시장 얘기 짧게만 해드리면은 4월 달에 수익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보통 통계적으로 5월 달에 안 좋은 때가 너무 많아요. Sell in May. 네, 그래서 약간의 좀 현금 보유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할 때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아서 일단 히토류를 들고 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엄청나게 시끌벅적했죠. 이제 히토류 관련된 중국과의 이런 외교부와 이 정도로 또 격하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드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월봉상 보시면 이전에 히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작년에 이슈가 있었죠. 그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다 수익을 다 내놓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계 격화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히토류 표준 물질 3종을 도입할 것이고 또 국제 표준 8종을 개발을 추진한다. 이거는 중국과의 히토류를 좀 벗어나겠다라는 건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계획 자체가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히토류를 싹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술 수출 금지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되게 되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은 좀 피해를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대체재인 히토류가 또 기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국제적인 정세 속으로 봤을 때 히토류 쪽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듣고 왔고 특히나 5월 시장은 살짝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특히나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 테마성 이슈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십니까? 네,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장 역할을 항상 해왔었던 게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최근에 이제 세토피아라는 기업이 새롭게 좀 발굴이 되면서 벌써 저점에서 3배나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환사채 이슈가 있어서 시간에서 좀 하락을 끌어냈고 그게 이제 전거래일에 사실 이렇게 이 전쟁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방산, 곡물, 사실 히토류까지 같이 움직였어야 됐는데 움직임이 나타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세토피아의 움직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전거래를 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거 보시고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과 찍히는 거와 좀 다르게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대체재를 생산을 하고요. 해당 부분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30종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기아, GM, 포드 등 이런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히토류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 뭐 S맥,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 다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 가장 최저점에서 이제 첫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히토류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던 과거 전례들이 많아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쫓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가는 1차로 4,500원, 2차로 5,000원 보고 있고요. 이전에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는 6,000원, 7,000원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걸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5일선과 이격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전거래일은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과 이격을 많이 좁혀놨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 이런 이슈들이 좀 외교부에서 조금 더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좀 공격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3,150원인데 이 이슈가 저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방미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관계 악화 아무래도 조금 장기로 될 수 있어서 손절보다는 약간 조금 더 물량들을 모아가면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일단 좀 올해 한번 지켜보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500원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자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